이게 바로 팀 버너스리가 개발한 최초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재미없고 밋밋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발자들이 왜 CS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저는 무언가를 배울 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본인들만의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라며 배워두면 유익한 개발자라면 필수로 공부해야 할 CS의 세계로 우리 떠나볼까요? 저는 웹이라는 세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그럼 웹은 무엇일까요? 많은 개발자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 오늘은 이 웹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바탕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웹은 1960년대에 미국 국방부 산하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하면 떠오르는 각종 웹사이트들의 시초는 1990년대에 스위스 개발자인 팀 버너스리가 개발한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이 월드 와이드 웹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을 말하는데요. 흔히 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러한 웹은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검색 시스템인데요. 하이퍼텍스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상의 정보를 다루는 이 웹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통신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HTTP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HTTP는 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 교환의 기초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문서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HTML 폼 결과 같은 내용을 서버로 포스트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죠. 웹은 진화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사실 1세대 웹은 모두 정적인 페이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팀 버너스리가 개발한 최초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재미없고 밋밋하죠. HTML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마크업 언어이기 때문에 1세대 웹은 모두 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네스케이프사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했고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활용한 동적인 브라우저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2세대 웹인데요. CSS가 포함된 페이지와 아닌 페이지를 보면 CS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히 차이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나 여전히 자바스크립트보다는 HTML, CSS 위주로 코드가 작성이 되었고 자바스크립트는 그 위에 살짝 얹혀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동적인 요소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HTML, CSS보다는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코드가 작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터랙티브한 페이지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라면 방문해보셨을 애플, 네이버 클라우드 페이지만 봐도 2세대의 웹과는 확실히 차이를 보이네요. 그리고 3세대 웹에서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SPA는 단일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부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UI, UX를 다루는 부분, 즉 프론트엔드와 데이터와 통신하고 처리하는 부분, 즉 백엔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엄청난 동시 접속자 수와 방대한 데이터 양 때문에 웹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죠.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해진 웹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개발한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 방대한 정보 공간에서 유저에게 사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U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웹 어플리케이션이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시멘틱 웹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 웹이 만들어낸 세상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궁금하시죠? 다음 편에서는 이 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숙제! 제가 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SEO, 시멘틱 웹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SEO와 크롤링, 시멘틱 웹이 무엇인지 공부해보시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